그래, 언니. 아유, 참, 언니. 아, 얘 잡은 애야, 어? 너 무슨 일 없다고 집에 안 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언니 대신 얘기하는데, 집에도 자주 오고, 응? 아침 인사는, 그리고 저녁 문안도 못 드려도 자주 오고, 그리고 또 언니네 가게에도, 형님네 가게에도 자주 와가지고 파도 다듬고, 응? 네, 어머니, 이모님. 빨래. 제가 방방마다 갖다 놓을게요. 제가 해요, 어머니. 그래. 아유, 고마워라. 둘째야, 고맙다. 내할일 대신해줘서. 이게 뭐예요? 또 우리 그이가 형님한테 돈 보태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봤어? 얼마나 줬어요? 이번에 또 얼마냐고요? 나요. 사실 그동안 모른 척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형님들 도와줘야 돼요? 말이 너무 심하다.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형님네 건너간 돈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채 샀을 거라고요. 그래, 그랬겠지. 우리 그이가 마음이 좋아서 퍼주고 퍼주면 형님은 그만해라. 동서랑 살림이고 생각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아, 동서, 온 김에 고기는 콩나물 좀 다듬어 주라. 뭐라고요? 형님! 승희야! 승희야! 아이고, 시끄러워. 엄마 어디 가? 이거 사. 애미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정기검진. 약 먹고 좀 좋아지긴 하는 거야? 알게 뭐야. 핑계 삼아 네 오래비 얼굴이나 보자. 그러고 다니는 거지. 참, 엄마. 병원 가면 인수 보겠다. 누구를 봐? 인수 말이야. 인수가 큰 오빠네 병원에 의사로 왔잖아. 몰랐지? 헛소리는. 그년이 무슨 재주로 의사가 돼? 독일인가 뭔가 가서는 소식 한자 없다던데. 정말이라니까. 큰 오빠 말에 의하면 인수가 이농 언니랑 연락도 안 하는 것 같던데. 하긴 이도 인수 그녀는 알아? 그럼 알지 왜 몰라. 같은 병원인데. 어쩌면 큰 오빠가 인수 데려온지도 몰라. 뭐? 그게 정말이야? 아, 그건 아직 모르고. 암튼 인수 거기 있어. 가만. 근데 왜 인옥 인연이랑은 연락을 안 한다는 거야? 모르지 뭐. 취재를 해봐야지. 응? 취재라니? 그건 또뭔 소리야? 아이, 뭐 그런 게 있어. 암튼 가봐. 인수 만날지도 몰라. 이거 일 없어 이거사. 나는 그년이 의사 됐던 얘기 못 믿어. 응? 지가 무슨 재주로? 너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차 기사, 차 대기 시켰어. 안녕들 하신가? 안녕하세요. 저희 자료 정리 좀 부탁해요. 네, 선생님. 선생님? 아이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출세했구나. 여전하시네요. 뭐가 어째? 달라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으세요. 너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구나. 의사식이나 되고 개천에 욕났어. 그래요?
의사 업무 하긴 오빠만 되는 건 줄 아셨어요?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들을게요. 뭐? 축하? 그래, 축하한다. 여기 인옥인연도 고생 끝났네. 고생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땅한 자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45살은 무슨 처녀장가래? 송인수 씨, 우리 인터뷰 좀 하죠.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그걸로 회자돼야지. 왜 개인적인 얘기로 관심을 받으려고 해? 동정표 얻어서 네 자리 붙이고 싶어? 잊으려고 무진했었다. 아니, 잊은 줄 알았다. 너 혼장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종님. 야간 수술 끝나고 피곤하신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 보호자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아과 정민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덕기처가 그랬다는구나. 제대로 된 장손을 놔주겠다고. 지원이 제 자식이고 우리 집 장손이에요. 세미나 시간 늦었으니까 좀만 서둘러주세요. 제 인생은 정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 뿐이었는데 선생님 눈 받고 나서 저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나영이 눈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딸을 다 끝내.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 당신 못 믿는 나도 싫어. 오빠. 와. 건들지 마라. 장세벽 씨가 나영이 동생이 됐다고 하던데 부탁 안 해도 될까요? 나 영화 말이야. 진짜로 계약할 것 같아. 그게 정말이에요? 너 분명히 뭔가 있어. 말해. 무슨 일이야? 나 얼마 전에 알았어. 뭐?